저희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또 지금 공항에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저희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유심? 꿈을 먼저 뽑아야 돼. 저희는 바트를 좀 뽑고요. 그 다음에 유심. 한국 돈 받을 텐데, 여기. 이렇게 낮에 도착해보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태국에 올 때 가장 밤에 도착. 여기도 진짜 사람 많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어디야? 여긴데, 이미그레이션. 이쪽으로 보내네. 방콕 공항은 항상 복잡해요. 똑같지 뭐. 아니 컴포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더블이잖아. 600불이래. 600바. 더블로 주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골프 좋네. 금방 오고. 안에 들어오니까 좋다. 어때요? 호텔 좋은데? 어, 여보. 뭐 써야 되나 봐. 가격 대비 엄청 좋은데? 아, 방법은 알겠지만 여기도 뭐 카페 있고. 방 소개 좀 할까요? 여기 화장실. 화장실이 오, 오히려 화장실이 되게 넓은데요? 와.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은 참 호텔 리뷰가 있어. 가성비 좋네. 야, 리버뷰긴 한데 여기 침대 두 개인데 조금 넓다 그러죠? 응. 커튼이 강이 보이기는 하는데 옆으로 보이네. 쉬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나저나 우리 이제 짐 풀고 밥 먹으러 갑시다. 불렀어요? 강 건넌다. 이게 차오프라야 강입니다. 차오프라야. 내남 차오프라야. 아시아 최대 쇼핑몰이에요. 아이콘 시험에 왔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연결이 그때까지. 되는 거야. 아. 수상시장에 축소판이 가더니 네가 먹을 것도 많대던데. 랍스터도 있어. 좀 친구 같지? 이게 350바트야. 이거는 오징어 순대가 재놨다. 이거 200바트. 야, 이거는 문어인데. 오리인가 닭인가. 송땀 있다, 여보. 어디 가서 앉지? 낙지날 가. 낙. 오케이, 오케이. 이야. 결국은 이게 악어 고기란 얘기잖아? 아, 그래? 여기는 한가한데? 여보, 여기. 천지다, 천지 눈. 갑자기 눈이 뜬구름해졌어. 무빙 맛이 역시 단짠 맛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먹자. 참비어. 참비어. 드디어. 우리 여기서 이거 먹고 저 한쪽에 지금 뭐 엄청나 여기.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 다 보여. 송땀이 이게 이상하게 유혹하는 맛이 있어요. 오늘 먹어도 안 질리잖아. 송땀은 한국의 김치 같은 거예요. 맛있어. 송땀하고 이거 육중하고 떡볶이하고. 이거 주문받은 거 삽니다. 이거 사달래. 이게 안경지. 이게 얼마야? 130바시면은 한 5,000원. 5,000원 한 개. 얘도 한 5,000원. 이건 아니다. 실크 아니고. 이거 한때 좀 사달렸으면. 우연히 또 나라야를 오게 됐네. 얼마야? 비싼데? 이거 한때가 580바, 695바. 그래서 하나 먹을 때? 아니요.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먹어요? 내가 사줄게. 됐어요. 전부 군것질거리구나. 로이. 로이. 엄청 달어. 와, 그렇지?
너무 많은데. 이거는 개. 사이가 화연됐나. 와. 알베기. 아니, 꿈. 사이가 꿈. 이거 500원. 2만원. 이 새우가 좀 비싸더라. 랍스터. 1500원. 6만원. 好，那边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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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이런 생각을 그러게 했지. 이게 이제 시원하잖아 여기 안에가 하이 전통 치크 여기도 있고 다 똑같네 바지는 저게 150바트다 코끼리 바지는 150바트야 하이 전통 옷이다 베란다? 여기까지는 숙시 아니고 여기 베란다야 여기는 좀 식당가다 아예 식당 와 화려하다 화려하지 규모 진짜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은 다 해결되네 저 앞에 나가보자 이야 여기가 이제 야경이 멋있다는 데네 아 여기서 배 타는 거구나 자, 장난 아니겠군요 아까 진짜 여 2층이 여보 명품관이야 여기가 정문인가 보다 저기 강이고 거기가 강이고 밤에가 이제 확실하게 보이네 여기 딸린 호텔 같아요 샴푸야, 프린세스. 여기 쉐라톤. 저쪽에 샹그릴라. 샴푸야, 프린세스. 이거를 타고 저녁을 먹으면서 야경을 구경하는 거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라이브 바지. 멋있다.
여기서 저희는 갈아타고 아시아틱 비어를 갔대요. 금방이네. 요 배로 갈아탑니다. 저희가 타자마자 지금 출발했어요. 저희 호텔 쪽으로 갑니다. 여보, 요 강변에다가 호텔을 잡으니까 이런 재미가 있다. 오징어가 더 맛있다. 통 오징어네. 통 오징어예요? 맛있다 근데. 통 오징어. 오늘 일정은 끝났습니다. 아이 시원하네 여기 들어오니까. 좀 앉아있다 볼까? 컴백홈.